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인 AI넷 저희가 매일 20개, 30개의 새로운 한국에 없는 이야기,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뭐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AI 종합지 AI넷 여러분이 만약에 텔레그램을 사용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AI넷을 찾거나 유엔미래를 찾아가지고 들어와서 안녕 치면은 매일 아침 이렇게 저희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배달합니다. 오늘도 프라이데이 비디오입니다. 그죠? 프라이데이 비디오 로봇 할로윈. 할로윈은 지금 10월 29일인가 그런가 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할로윈이 그죠? 우리는 뭐 한국에서 이태원에 참사가 네, 났기 때문에 참사가 이제 안 있었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할로윈 하면은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뭐. 근데 미국에서 할로윈, 여러 나라에서 할로윈이면서 실제로 총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쌍하네요.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일단, 그래도, It's okay to be crazy. 하루만은, 365일 중에 하루만은 미쳐도 좋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건데, 저도 네. 미국에 있을 때는 할로윈 많이 즐겼습니다. 아, 많은 그래요? 이제는 조용히 지냅니다. 네. 저 비디오 프라이데이에서는 지금 할로윈 뭐 이때 여러 가지 나온 비디오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예, 10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탠포드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네. 할로윈, 해피 할로윈 해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네, 봅시다. 이거는 이제 헤비 로보틱스라고 해서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이제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어떤 로봇을 만들었냐면 각각의 집을 찾아가는 로봇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이 찾아서 뭘 원하죠? 사탕을 달죠? 예. 네, 사탕을 달라고 저도 미국 지금. 있을 때 사탕 많이 사놓고 기다렸어요. 네, 아이들이 오면 맞습니다. 줘야 그러면 저 되니까. 로봇이요, 저기 네 개의 그 캐터필러가 있는데,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그러네요. 계단을 올라가고 그 앞에 딱서 있으면 그 앞에 로봇이 또 있어서 거기 사탕 박스에서 손으로 이렇게 그 로봇 팔로 가져다가 저기 뭐지, 바구니에다가 예, 사탕을 주는 그런 어이구, 로봇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로봇이 두 그러네. 개가 있어야 돼요. 예, 두개 사탕을 있어요. 주는 로봇,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받으러 다니는 받아가는. 로봇. 예, 그렇게. 예. 어이구, 그러니까 요즘 어이구, 뭐 그렇네, 그러니까 저 그죠? 애들의 기쁨을 이렇게 다 앗아가는 것 같아갖고, 별로 이렇게 애들이 그쵸.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오른쪽에 있는 듭니다. 네. 호박이에요, 그죠? 네, 할로윈 데이는 그렇습니다. 호박을 파가지고, 뭐, 펌킨이라 갖다가, 그러죠? 펌킨, 네, 그래서 예, 저렇게 어이구, 딱딱 주면은, 떨어뜨리네. 저게, 지금 알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귀찮게 이집저집다 다니지 말고 로봇을 하나 보내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쫙 끌어오는구나. 모든 수거해오네, 그죠? 수집. 사탕을 다 수거해 오는 거고, 각 네. 집에서는 저거에다가 사탕만 넣으면은 굳이 땡땡거리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네, 얘가 네, 돌아다녀서. 그런 참 재밌는, 아, 이렇게,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로봇이 다 해버리면 정말 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네.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UCL, 거기에서 UCL의 로봇 할로윈 비디오네, 그죠? 로봇 네, 할로윈이래. 이거는 이거 어떤 뭐, 저, 건가? 캘리포니아, 여러분, UCLA는 다 예, 호박, 아시는데, 호박, 호박. 예,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저기, 헤비 그 로보틱스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이제 저렇게 강아지 같은 조그만, 로봇이 가서, 이제 거기다 또 사탕을 또 집어넣습니다. 거의 비유사한 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만 로봇이 제가 볼 때는 괜찮네요. 그게 오랜만에.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이제 약간 이제 재미 삼아서 조그만 로봇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아마 저기 테스트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죠. 그 다음에 버크셔 그레이, 요것도 해피 할로윈입니다, 그죠? 해피 네, 할로윈, 그렇죠. 버크셔 네, 그레이, 예. 이거는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버크셔 그레이. 그레이라는 회사는 매사추세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이거는 AI와 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런 쪽에 아주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도 아까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스트레치처럼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가 옆에다 옮겨주는 거,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세개 옮겨라 그러면 세개 옮기고, 두개 옮기라면 두개 옮겨갖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흡착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흡착식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해피 할로윈데이 다 저렇게 무슨 선물 같은 것도 있지 선물이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콜게이트 치약이고, 아까 M&M도 있고, 그죠? 네. 버크셔 그레이는 굉장히 유명한 그 물류 회사입니다. 네. 예,
아이고 계란도 움직이죠. 저렇게 잘 합니다. 계란도 네. 가져가네. 버크셔 그레이. 네. 비지라고 그러죠. 비지. 네, 예. 비지라고 합니다. 예. 또 어여 작은 발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 네, 네. 예. 온실라 로봇이네요. 오늘 온실라 로봇. 사실은 이제 온실라 로봇은 이제 저렇게 생기지 않고 훨씬 더 큰 건데 이것도 버크셔 그레이 좀 전에 소개했던 거기서 나온 건데 예, 저거는 이제 자꾸 귀여운 작은 강아지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빠르네. 예, 굉장히 만들어. 이게 저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물건을 얹혀서 예, 아주 그 작은 구멍도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큰 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람이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다가 물건을 넣어줄 때 저런 로봇을 이용하려고 온실라라는 걸 만든 굉장히 유명한 로봇인데. 무진장 빨리 가네. 네, 아주 그 아이고, 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버크셔 그레이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다음에는 DOFFC네, 그죠? Discharging of Fire Extinguishing Capsule. 이거 불 끄는 이것도 거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네, 이야,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네. 이제 그 드론이거든요. 드론 로봇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탄이라고 그러죠, 소화탄. 소화탄. 예, 던져 갖고 오는 거. 소화탄을 우선 그 이 로봇에다가 예, 로봇에다 끼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위까지 올라가고 또 어디에 불이 났는지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런 이제 그 드론을 소화탄을 가지고 끼죠. 이 뜹니다. 오. 뜨면은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자외선을 보고 이게 불이 난 곳을 찾아요. 그리고 아이고, 바로 그냥 그 소화탄을 총 쏘듯이 그 아래다 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화액이 막 나오면서 결국 불을 이제 끄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게 바로 영상 분석을, AI 영상 분석을 통해서 화이어를 디텍트하고 저기 쏘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를 갔는데. 그러네. 네. 그렇죠. 그럼 저기서 막 거품이 나오죠. 어이구. 그러면 이제 이게 거품이 쫙 덮으면서 수화하게 되면서 불을 끈 거죠. 근데 이제 감거는 정말 거기를 잘 쏴야 되는데 잘 안 쏘면은 이게 또 불이 잘 안 안 꺼질 수도 있죠. 아이고, 네, 네. 화재 진압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예.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로봇 엔지니어 하려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완벽하고 뭐 좋아야 된다. 메이킹 디지. 예, 예, 한번. 네, 이거 한번 보면 여러분들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디지트 얘기했잖아요. 어질리티 로보틱에서 만드는데. 디지트 로봇은 네. 그린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린만 네. 딱 보면 디지트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재 창고 웨어하우스에 가게 되면 굉장히 높은에 물건을 놔야 될 때도 있고 저 밑에다가 물건을 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봇이 밑에 넣을 때는 아주 그 축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위로 놓으면 어떻게 되면 쭉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 축소하고 늘어나는 그 기술을 디지트에다가 이게 그 소프트웨어로 그걸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보여주려는 거 저를 보십시오. 밑에서 물건을 다 하기도 하고 또 쭉 늘어나서 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쫙 그 뻗치면은 키가 커지고 네네 그런 걸 그게 저기 뒤에 있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액추에이터라는 게 뭐 이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낮았다 하는 건데 그런 액추에이터를 여기서 뭐 20개 이상을 개발을 해서 저런 거 높이도 작업하고 낮게도 작업하는 거를 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로봇이 키가 있으면 그 키에 맞는 데서만 작업을 하는데 저거는 쭉쭉 늘어났다가 내려놨다 이러니까 네. 저 위에서죠. 사람보다 더 높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높은 거 끌고 내려오고 네. 그렇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디지트에서 이제 그런 걸 또 개발했다 그런 얘기죠. 돈 많이 벌겠습니다, 디지.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공중 드론 방어 시스템에서 드론을 네, 네 이거 재밌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드론이 그 요즘 전쟁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둡니까?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뭐 그죠? 네, 이거는 뭐 몇천 불짜리가 뭐 몇만 불짜리가 가서 그냥 초토화 시키니까요. 그게 이 드론이 이제 그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땐 저 드론이 오면 저걸 어떻게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드론 잡는 드론입니다. 그러네요. 드론 네. 캐쳐. 네. 드론 캐쳐. 네,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델프트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델프트에 위치한 회사인데 드론이 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발견해서 그 위에서 이 그물을 쏴버리냐. 그래서 그물을 쏴가서 그 프로펠러가 걸리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이제 한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기서 이제 데모 영상이기 때문에 잘 맞는지 뭐 실제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재미있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쏴버리면은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딱 쏘는구나. 네, 쏩니다. 이제 자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상대 드론이 하나 와요. 잡아야 되는 드론이 하나 온. 예. 그럼 그 위로 싹 가서 바로 쏴. 저기 보시죠? 보이죠. 저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왔습니다. 예, 저거를 가지고 이제 쏩니다. 이걸 진짜 희한하다. 움직이는 드론을 쏜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저 보십시오. 그 드론에서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물 같은 게 팍 튀어나가면 봤죠? 예, 네,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드론이 가서 손살같이 내리네. 예, 그냥 바로 추락하는 거죠. 예, 바로 추락. 예, 보시죠. 저렇게 쏴버립니다. 그렇게 쏘니까 그냥 바로 추락입니다. 바로 이 프로펠러 때문에 그죠? 예, 이게 우리 그물이 진짜 독약이네.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것이 군에서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재밌습니다. 네. 똑똑한 CPU 설치,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로봇이네 이거는. 네. 네. 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 쿠카라는 이 그 회사는 독일의 너무 유명한 회사입니다. 126년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매출은 1조 유로,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1,500조의 저기 회사인데 정말 뭐 대단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물류 쪽에서 물건을 옮기고 산업용 로봇도 쿠카에서 열심히 만든다는 건데 이제 뭐 모든 저런 로봇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로봇입니다. 그렇지만 쿠카라는 엄청난 회사에서도 저런 산업용 로봇을 만든다는 것을 하나 이제 홍보원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의 건설 장비 이런 것도 있나 보네요. 그치? 네, 뭐 그 예. 볼보는 여러분들 스웨덴의 그 유명한 이제 자동차 회사인데 트랙터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걸 이제 로봇 트랙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로봇 트랙터를 만들어서 이제 흙을 뭐 트랙터의 모든 기능을 무인화시켜서 진행한다 하는 거를 이 볼보사에서 홍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예, 네, 아주 그 또 재미있는 예, LX03라는 예. 트랙터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코스 로보틱스네 그죠? 인간의 지능, 본능, 판단력의 로봇의 힘, 네. 지구력, 정밀성을 또 한번 보시죠 이것도. 아이고 뭐 고도의 이동성이네. 네, 이 사코스 로보틱스는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 있는 건데, 이거 외골격 그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외골격.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아바타에서 그 외골격 로봇을 보셨죠?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여기에 이 그 이 사코스가 아주 유명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디안이로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저기서 움직이는데 사람의 힘에 수십 배의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저렇게 위험한 작업 같은 것도 그 멀리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고 외골격 로봇을 만드는 데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와이모 드라이버이네, 그죠? 네, 네. 이게 웨이모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두주자고요. 예. 구글의 구글하고 관련돼 있고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보시죠. 예. 이 자율주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보면 이제 자전거가 되나요? 자전거도 알아서 피해가고 또 이제 어떤 차량이 있으면은 이제 차량을 또 알아서 피해가야 되죠. 충돌하지 않으려고 또 사람이 있으면 잠시 또 멈춥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저 차가 있으니까 옆으로 이제 휘어 가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 웨이모라는 그 회사가 전문으로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 쪽에서 아주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아주 잘 보이네. 네. 네, 아이보. 네, 아이보. 아이보, 이거 네. 일본군가? 네, 아이보는 이제 소니가 개발한 이제 애완용 로봇 개입니다. 애완용 로봇 개인데, 이제 좀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인식을 해갖고, 기분이 좋으면 이제 꼬리가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눈이 이제 LED로 되어 있는데, 막 눈이 막 그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도 변하고 감정을 나타냅니다. 감정. 예를 들면 주인이 그 외출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뭐 그런 것까지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사람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부르면 또 짖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신경을 써서 만들죠. 기분이 나빠고 저렇게 지금 누워 있는 거 떠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 다시 오면은 막 기분 좋아하고 네, 그런 걸 좀 접어넣어서 아마 그 가정에서 좀 많이 좀 그 인기를 얻었던 그 로봇입니다.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포테이토스. 네, 소프트. 예, 예, 소프트. 예, 소프트 로보틱스라는지 한번 보시죠. 예, 이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게 우리가 하드의 반대말인데 소프트라는 거는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잡게 하는 건데 소프트 로보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이제 그 회사인데 소프트 로봇 그리퍼 이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드럽게 잡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란을 담는다든가 식재료 이런 걸 거를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에 아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보시면은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예?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저 흑자재들을 저 마늘인가요? 그걸 이렇게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부드럽지 않으면은 저거 움직일 때 다 부시죠. 부셔지죠. 예. 예. 그래서 저기는 아주 그 전문적으로 그 소프트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는 베이지역에 로봇 심포지엄 한 거가 네. 나오네. 뭐 그다음 때는 이건 뭐 그 다 소개해 줄 수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에서 보통 이제 로봇 공학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하고 그런 뭐 기술 발전 같은 걸 이제 논의하는 그 회의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행사에 발표됐던 모든 것을 8시간 동안 아주 그 우리는 8시간이 없네요. 그렇게 좀 발표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을 야생으로 풀어주는 워크숍이 이것도 강연이네. 네, 강연인데 네, 이것도 뭐 한 뭐 30분짜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2021년 10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심포지엄을 한 건데 이건 주로 야외 그러니까 동굴 또는 뭐 산 비탈길 이런 데를 이렇게 그 이동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사람을 찾고 또 척박한 땅을 빡 로봇이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네, 델파에서 했구나. 네. 그 다음에 헤비 듀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지나가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My Bed Repairing Intelligent Voice Assistant 뭐 이게 AI 시스템이 실수할 때 이를 이해하고 수정하는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CSCW라고 해서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이라고 해서 컴퓨터와 기술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컴퓨터와 어떤 기술이 그런 걸 하는 학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그 노샘턴이라는 데서 3월 20일부터 24일 날까지 개최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서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실수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이제 AI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AI가 쏘리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가 그 AI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AI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안 해줘갖고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AI가 그거를 이제 리커버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사람에 따라서 AI가 알아듣고 그 리페어를 할 것이냐. 그걸 다시 그 이 사람의 기분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그 연구를 좀 해갖고 그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네요. 네. 이것도 무슨 AI 퍼스펙티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강연이네, 그죠? 네, 네. 이것도 뭐, 그,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네, 이제. 책임있는 AI. 네, 이거는 뭐냐면 AI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할 텐데, 거기에 그 이제 어떤 제한을 걸어야 된다. AI가 이렇게 뭐 규제라든가 이게 참호라는 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빠져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트랩에 걸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두 박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서로 한 분은 그 MIT이시고 한 분은 캐나다에 있는 분인데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토론하는구나. 예예. 아유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저 비디오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비디오입니다. 오늘은 로봇 할로윈, 지난주에 할로윈이었으니까 할로윈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 영상 등등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금요일에 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